네, 지정학적 리스크의 그 어떤 섹터 안에 빠른 순환매가 여기에 바로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비료, 사료에 이어서 농기계까지 확산되는 분위기죠. 네.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곡물 그리고 사료 그리고 비료 업체에 이어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빠른 수급형 그리고 순환매 시장이기 때문에 이어서 농기계업까지 특수가 확대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이후부터 전쟁 이슈가 아니더라도 대형 농기계 업체들의 성장세는 눈에 띄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에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가속화된 탈도심화가 조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신조어인 하비 팜층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농기계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 북미 시장의 어떤 공략에 어떤 고삐를 재기 위해서 최근에 영업이라든지 마케팅을 북미 시장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확대한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올해 농기계 기업들이 스마트라든지 어떤 친환경 농기계 등 신제품 개발로 글로벌 경쟁 강화에 조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흐름 또한 조금 같이 보시게 되면 대동기어도 오늘 굉장히 강한 시세 분출이 있었습니다. 급등을 해줬기 때문에 지난 3월 7일 이후부터 급등을 한번 해주고 잠시 조금 눌리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시세가 분출된 모습입니다. 거래량을 동반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가격대를 올려줬기 때문에 현재 접근하기에는 사실 조금은 부담되는 가격대가 맞습니다. 지금 가격대에서는 사실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래생명자원은 곡물 사료 관련 위주 종목이지만 현재 대동기어는 농기계 관련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해서 조금은 더 중장기적으로 볼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 커서에 보이는 7,900원, 8,000원대 라인 무너지지 않는다면 조금 분할로 매수 접근해 보셔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동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 현재 좀 꾸준하게 좀 차분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봉부터 먼저 보여드리게 되면 과거에 작년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부터 조금 꾸준하게 이 이평선 배열들 역배열을 나와주면서 조정을 조금 장기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리스크를 조금 수혜로 받아주고 조금 관심을 받게 되면서 1월부터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평선 배열들 60, 120, 골든크로스 나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완벽하게 이 정배열의 차트 모양을 만들어졌고요. 현재 가격에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고, 5일평선이 무너지지 않는 13,000원대 부근 라인 지지하는 거 봐주시면서 분할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대동기어의 주가 추이는 뭐 대동소이해 보이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또 시가 총액 자체도 좀 차이가 있는데 두 기업은 일단 그 중에서도 그럼 농기계 관련주 지금은 부담스러운 자리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매력 있게 볼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사실 조금 이 농기계 기업들을 조금 차분하게 준비를 하고자 했었는데 오늘 사실 급등한 영향들이 있습니다. 해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매력적인 종목들은 있기 때문에 현재 흐름들을 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팀을 조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팀이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8,40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364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각각 17.8% 그리고 25.2% 증가를 했습니다. 당기 순이익도 397억 원으로 518.4% 늘어나서 매출,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모두 역대 최대 성적을 거두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021년 실적에 대해서 국내 판매를 좀 안정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팀 또한 북미 시장으로 조금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미국 시장 매출액만 보시더라도 약 4,475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53.2%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제종합기계라는 회사를 또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 인수 효과가 경영 전반에 걸쳐 가지고 본격화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현재 스마트팜이라든지 친환경 농기계 등 이제 농업 시장 분야의 어떤 신성장 동력들을 마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또 IoT 기술을 조금 적용을 해가지고 텔레매틱스라고 하죠. 마이팀이라는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어플을 통해서 농기계를 직접 원격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인데요. 이런 것들이 현재 북미 시장과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팀 또한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게 되면 팀은 사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들 급등하신 거 보셨겠지만 현재 이제 시작하는 흐름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다른 농기계 업종들과 마찬가지로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하게 긴 조정의 기간을 걸쳐왔습니다. 최근에 바닥을 확인을 하면서 현재 주가 이평선 배열들로 이제 막 만들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가격에서 접근하기에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워낙 다른 농기계들의 시세 분출이 좀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매수가를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1820원부터 1880원까지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2245원대로 설정을 해드리는 이유가 과거에 2245원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무너졌을 때 조정이 나온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해서 1차적인 목표가는 2245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겠고 손절가는 1560원으로 설정을 해서 과거 하단 라인 살짝 위쪽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팀을 가장 주목하고 계신데요. 지금 북미 시장에서 또 매출 성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수급도 보면 외국인들 좀 지금 모아져 가고 있는데 오늘은 또 기관에서 지금 매수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테마이슈 함께하신 분 테스타 자산관리의 기성화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